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고려는 칭기스칸의 대군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력한 몽골 제국이 40여 년이나 끈질기게 침략을 했지만 결코 몰락시키지 못한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말로 40년 전쟁이지 이를 겪는 고초는 고려나 몽골 피차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었다는 몽골 제국이 그들에 비하면 조그마한 한반도의 나라 고려를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들에겐 치욕일 것입니다. 반면 7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가진 순환을 겪고 끝까지 국호를 지켜낸 고려야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의 지난 날입니다. 1206년 몽골의 칭기스칸은 몽골 제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고려의 북방했었던 금나라를 위협하는 한편 서아시아를 정벌해서 러시아의 남쪽 스텝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아들 오고타이 대에 드디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을 점령했으며, 발트해까지 진격했고, 또 폴란드의 일부를 토벌했습니다. 1241년에는 헝가리를 격파해서 몽골은 유라시아 전체에 걸친 큰 제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오고타이가 죽은 뒤 그의 아들 몽케는 1252년에 이라크, 이란 방면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동쪽으로는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했죠. 이런 몽골 제국의 전성기가 지나자 그들이 정벌하여 새로운 몽골의 나라로 세운 킵차크, 일, 오고타이, 차카타이 등의 칸국들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정권으로 분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오고타이 가문의 카이투 칸은 그의 당수 쿠빌라에게 대항하는 집안 싸움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때 몽골 제국의 제5대 대칸이자 원나라의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가 사실상 통합 몽골 제국의 마지막 대칸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쿠빌라이는 1260년 대칸으로 즉위한 이후 중국 지역을 점령하고 1271년 국호를 대원으로 고치면서 네 칸국과의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칭기스칸의 아들 오고타이 칸은 투레이 칸에게 화북 지역을 주었고 또 쿠빌라에게는 중국 지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었었던 쿠빌라이는 통치 경험이 없어서 몇몇 관리들에게 통치를 맡기고 영지를 떠난 일도 있었어요. 몽골인들은 앞섰던 요나라와 금나라와는 달리 한족, 즉 하화족을 아주 노골적으로 노예 취급을 해서 중국을 몽골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때 국호조차 원나라라고 해서 완전히 몽골 국가로 바꿨습니다. 원이라는 나라 이름은 대제 건원 만물지시라 해서 크도다, 건원이요, 만물의 시작이로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수도, 중국식 궁궐, 자금성을 지어서 한족에게 과시를 했지만, 실제로 원나라 황제와 지배층은 여전히 몽골식 텐트, 즉, 게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때 부패한 원나라 관리들이 중국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쥐어짜서 백성들이 달아나고 영지가 황폐했습니다. 그러자 쿠빌라이가 영지로 돌아와서 한동안 고생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쿠빌라이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중국 승려를 카라코름으로 불러서 자식의 교육도 맡기는 등 친중국적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형 몽케가 제4대 대칸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중국 방면에 총통이 돼서
내몽골 지역에 있다가 결국 북중국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자 화남 지역은 농업 생산량이 늘고 서민들의 삶이 개선됐죠. 그래서 그 지역의 장수들과 관리들의 지지를 얻어서 마침내 원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새로 원나라가 들어서자 기존 금나라와 남송은 고려와는 달리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원나라도 존속기간이 97년밖에 되지 않으니 그리 오래 지속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 몽골은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그 지배계급들의 상당수가 문맹이었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문화적으로 미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부유함을 강탈하자 사치를 일삼고 또 중국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수탈해서 하화적의 궁핍한 생활과 사회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0년도 못 가서 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몽골 제국이 1231년부터 무려 7차례나 끈질기게 고려를 공격해 왔습니다. 몽골 역사에서 고려의 침입이란 정복을 목적으로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해서 39년을 버텼습니다. 몽골은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를 부마국, 그러니까 황실끼리의 결혼을 명분으로 해서 화친을 청하니 고려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고려도 몽골도 더는 싸울 힘이 붙여서 화친을 할 만한 어떤 명분만 찾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몽골의 첫 공격은 1231년 샬리타이가 이끌었는데 몽골의 장수 박서가 정주와 삭주에서 한 달 이상 싸워서 국경을 지켰습니다. 몽골군은 그해 10월에 다시 공격을 해왔고 그때마다 고려군들이 이를 격퇴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작전을 바꿔서 고려 국경에 있었던 귀주성 공격을 뒤로 미루고 수도 개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에 고려 정부는 침략군과 화의를 맺고 몽골군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런 외교적 승리가 있자 집정자 최후는 1232년 몽골과 장기전을 아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작전상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초원을 달리던 기마부대 몽골군은 바다 건너 고려의 수도를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몽골군은 고려에게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라 하면서 제2차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도 몽골군은 강화도 공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를 공략하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승려 김윤후가 지휘하는 고려 농민군의 화살에 맞아 몽골 장군 사령관이죠. 살리타이가 죽었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서둘러서 철수를 했죠. 제3차 침입은 탕구가 몽골군을 이끌고 1235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침략했습니다. 이 싸움은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군도 지쳤고 몽골군도 고려의 그 끈질긴 저항 앞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강화도 이외 곳곳을 달면서 피해를 입혔으나 고려 조정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서 이에 응전했습니다. 수전에 약한 몽골군의 특성을 잘 이용하고 또 군민이 합세해서 아주 몽골군을 섬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충청남도 온양인 온수군과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죽주에서 일어난 전투가 아주 유명합니다. 몽골군은 그 후에도 네 차례나 침입을 해서 모두 7차례의 긴 전쟁을 했지만 별 소득이 없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마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고려와 화친을 청하니 고려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고려도 원나라도 힘에 부치는
아주 피곤할 대로 피곤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20세기에 들어서 대몽골 제국과 원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는 그런 과장을 하기 위해서 고려까지도 몽골 제국의 영토에 포함한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를 보고도 우리 국사학에서는 방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려는 고려라는 국호로 원나라와 외교 활동을 했었던 국가였었지 결코 국호를 포기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몽골이 끝내 고려를 함락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한민족의 단결력으로 고려의 많은 섬은 물론이고 산성이나 산골짜기까지 피해 있었던 백성들이 수시로 무리를 지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 전투에서만 강했던 몽골이 해전에 관한 고려군을 끝내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1254년 몽골은 고려 변방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몽골 측에 제시한 이른바 육사 여섯 가지에 대한 항복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육사라는 것은 몽골이 점령한 나라의 관례대로 요구하는 항복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인질을 보낼 것. 둘째, 몽골이 군사 파견을 요청하면 여기에 응할 것. 셋째, 몽골군에게 군량을 조달할 것. 넷째, 역참을 설치할 것. 다섯째, 호구조사를 해서 바칠 것. 여섯째, 몽골 총독부를 둘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고려는 몽골이 중국을 점령해서 원나라를 세운 그런 전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고려의 국호와 임금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예로부터 중앙과 지방 간의 명령체계와 교통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 몽골군을 향한 역참의 설치는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몽골이 역참 제도에 따라서 중국에 만드는 북경 참이죠. 베이징 짠인데요. 이 북경 역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징 짠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몽골 때 생겨난 역참 제도에서 생겨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몽골이 요구한 육사는 인질을 보내라는 첫 번째 조건 이외에 제대로 성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질과 공녀의 이야기로 당시 그 비참함을 말하고 있지만 여섯 가지 조건 중에서 단 하나만 양보한 것이니 고려는 외교상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70년 6월 고려의 정규군이었던 삼별초의 해산령이 내려지자 그들은 개경환도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화친도 거부하고 그러자 삼별초 토벌이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려와 원나라가 한편이 되고 과거 고려의 정규군이었던 삼별초가 여기에 맞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59년부터 1356년까지를 역사의 시간에서는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이때 원나라는 고려의 왕이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금나라나 송나라 그리고 서쪽의 여러 칸국들이 수십 개의 나라가 왕권과 국호를 잃었었던 것에 비하면 고려는 엄연히 이를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이쯤 중국에는 홍건국의 한 수령이었던 주원장이 다른 반란 세력을 제압하면서 1368년 명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북상에서 북경을 장악하고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원나라 혜종은 응창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고 고려 여인 기황후가 낳은 아들 소종이 칸으로 즉위해서 카라코름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이에 고려는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공민왕 재위 기간에만 모두 3차례나 요동 공격을 했습니다. 1370년부터 2년간 대대적으로 만주를 공격했던 것이죠. 공민왕은 모든 관직명과 제도를 원나라 간섭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은 대륙의 정치적 변동을 이용해서 원의 참견에서 벗어나 북진주의를 실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원나라의 평장사 기세인 테무르가 그의 부친 기철이 고려에서 참영당한 것에 대한 복수다 해서 원나라 유민들을 모아 동령부를 침략해왔죠. 1369년 고려는 마침내 이인임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옛 원나라의 동령부를 치게 하고 그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거의 몽골의 동령부 지도를 한반도 안으로 그려놓고 있지만 동령부란 분명히 요동반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유럽까지 흡수했었던 대몽골 제국이지만 유독 고려만큼은 그들의 영토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이 항몽의 역사를 조선 왕조에서 들춰내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서서도 일부에서 진가민가 하는 사이에 원나라의 강력한 힘을 과장하고 고려 영토까지 원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또 이를 인정하는 기록물들이 더욱 많이 생겼습니다. 위대한 고려의 항몽 역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막대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